김현우 전남지사는 해상풍력산업진흥과 전남관광마케팅 등을 위해 어제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독일 순방길에 나섰습니다. 김 지사는 덴마크 기업인 베스타스와 머스크, 목포시와 함께 해상풍력 터빈 공장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덴마크 오덴스에 있는 스마트 항만과 베스타스 터빈 공장을 찾을 예정입니다. 또 오는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전남 관광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.